이천에 잘 모르고 지나갔던 이런 앞 주산이면서 아주 가장 따뜻해야 될그 엄마의 그 가슴 같은 그런 품에 신일전제가 17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에 와서 이게 제거가 되고 이천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오늘로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좀 지키고 살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정신, 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신줄을 놓지 말고 좀잘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와 강요당에서 전쟁터의 군인으로, 전쟁터의 성노예로, 군수공장의 노동자로, 그리고 5층 석탑의 모습으로 이 욕난리에 끌려가 한맺힌 두 눈을 편히 감지 못한 채 고향을 그리며 울고 있는 영령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인직 서정주 기념비를 철거하라. 이천의 성지 설봉산에 자리한 문학동산에 거저지 세워져 있는 반민족 친일파 이인직 서정주 기념비는 이천은 물론 전 민족적 차원의 수치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철거됨이 마땅하다. 그들이 간악한 친일 행위는 만인이 알고 있고 해방의 국제 행위와 민족의 정기를 짓밟는 발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그의 흔적을 찬양하는 듯한 기념비를 이 땅에 두는 것은 자손 만대에 말할 수 없는 수치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네 달의 민족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일제의 폭압 지배로 없어질 뻔한 나라, 우리의 조국 일제 36년 미국 땅에서 살이 찢기우고 뼈가 부서지면서도, 허 벌판에서 주린배를 움켜쥐면서도 원수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죽음의 위험 앞에 목숨을 버려가며 조국의 부름에 장하게 죽겠노라, 나는 원수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맞섰던 수많은 열사들, 그러나 찾아진 나라, 그러나 해방 후 굴절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의 배신자들, 자신이 삶의 영화를 누르고자 친일을 감쌌던 일부 정치의 창사꾼들, 민족 앞에 사제가 아니라 이 땅의 지배자로 다시 선 그들, 해방 후에도 이 땅의 주류가 되어 일제시대의 행복과 부를 이어 누려온 그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을 감쌌던 정치 세력들은 지금도 조국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민족 정기를 가차없이 짓밟고 독립투사들의 그 고귀한 정신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해방 후
마땅히 청산되어야 될 반민족 세력들이 이 땅의 주류가 되면서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만행을 수없이 저질렀고 아직도 그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최후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천의 정기설인 명산 설봉산 자락에 자리한 문학동산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학의 가치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 섞여 고자지 서 있는 이인지 서정주의 기념비 이제는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그들은 기념비가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양심을 지키며 차디찬 일제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간 264 기념비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하니 이는 열사 264를 죽어서까지 모욕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친일파 이인직과 서정주 그리고 여전히 친일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학동산에서 친일파 이인직 서정주의 기념비를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1월 9일 90년대 이천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이천역사문화연구회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네, 안녕하세요. 이천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최유광입니다. 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준비를 제가 안 했습니다라는 느낌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잘 아시죠? 그분이 썼던 그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뭘까요? 국화 옆에서 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아름다운 시이고 문체가 굉장히 정겹죠. 그러나 이분은 일제시대에 이 아름다운 글을 표현하는 능력을 일제 찬양에 쏟았습니다. 많죠? 그런 분들. 진경제, 잡혀가는 청년들을 예찬하고 천황을 예찬하고 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명세 나왔듯이 주류가 됐잖아요. 친일파가. 또 친일파가 옹호했던 사람들이 독재자들이고요. 이 독재에 붙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고 그 주류 속에 뛰었죠. 네, 우리 이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버젓이 있어요. 철거되는 게 마땅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천 네, 젊은 좀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분들보다는 좀 젊은 소장층이신데요. 이천 역사문화연구회 최석재 회장으로부터 이인직의 어떤 그 행적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역사문화연구회 최석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최의당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저기 서정주 같은 경우는 전두환 시대 때도 친일을 넘어서 독재의 아부를 하는 그런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방금 전에 검색해봤어요. 그거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래 되죠. 네. 처음으로 제목이고요. 서정주. 우제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그래서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결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전두환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천황의 일본 일왕이죠. 일왕에게 충성을 했고 그다음 독재 시대에는 독재 이제 순회한테 충성을 했던 그런 아주 악질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져야 되고요. 그다음 이인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일파도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들도 있던 반면에 이인직 같은 경우는 62년생이에요. 저쪽 그 자공원 노탐리. 네. 그 당시에는 음주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천 경계니까 이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 출생했는데 1900년에 그 대한제국이죠. 조선의 그 국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국가의 녹을 받고 돈을 받고 갔다 온 사람이 철저하게 변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일파 가운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친일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제강제 전부터요. 이완용의 비서로 다니면서 일제강점은 조선에게 있어서 축복이다 라고 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죠. 이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반드시 철거해야 될 비석이고 이 아래 보시면 그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죠. 저항시인 누구죠? 이육사 말고 또 윤동주. 이 윤동주 시비가 저 아래에 있어요. 구석에 좀 짱 박혀 있는 그리고 이 이인직 문학비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들어오는 그래서 너무 대비가 되고 그 지지난주에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열매나 같이 이렇게 답사를 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최병재 회장님이랑 최희강 회장님 그 다음에 거북놀이 보존회에서 같이 나셔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추운데 오셔서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항일의 정신으로 신문화제 청산하자! 청산하자! 세 번 해주세요. 이거 연습한 겁니다. 하나! 항일의 정신으로 진일문화재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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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진일문화재 청산! 우리 힘으로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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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진일문화재 청산으로 토착외고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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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학교 다닐 때는 서정주 선생, 이인직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인직이란 분이 우리 장원 출신이죠. 사실 잘 몰랐고 그랬는데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끄럽고요. 우리 뭐 그 친일과 친일 했던 그런 그 명부들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뭐 거북놀이 보존회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 평상시에 너무 활동을 우리 이런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싸울 일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리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